몇년 전에 정기수 씨가 작곡을 해갖고 이건우 씨가 작사를 해왔는데 네. 저한테 맞춰서 작사를 해왔어요. 옛날이 그립다. 정말 옛날이 그립다. 저희가 그때도 저희가 통기타 그거 연주했습니다. 네. 통기타 주던 그 시절이 아, 그립다. 맞아요. 정말 세련된 노래여가지고 저희가 깜짝 아, 놀랐어요. 이거는 선생님 그 공연에서 우리가 한번 카피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카피를 했던 노래였는데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통기타 버전으로 좀 이렇게 오, 오. 다시 만들어 아, 봤는데. 좋습니다. 네. 옛날이 난참 그립다. 청바지 통기타 하나면 세상이 전부 날것 같던 그 시절이 난 너무 그립다. 세상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주름살만 늘었어. 내가 원하고 꿈꾸던 낭만 세상 그 어디에 있는지. 옛날이 정말 그립다. 정말 그리워진다. 컴퓨터 핸드폰 꺼놓고서 낭만을 찾고 싶다. 제가 이것도 저희가 카피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야, 이 2019년에 나온 노래인데 선생님이 최근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게 맞아요. 너무 진짜 대단하시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또 약간 좀 틀린 것도 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세상 눈치 보며 살다 보니 눈치를 안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뭔가 본인이 개척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낭만적인 그 옛날 이야기 딱 이거 있죠. 청바지 통기타 하나면 그 세상이 내 것 같다. 저기 스키장 갈 때도 청바지 내복 두 개, 아니 청바지 그 당시에는요 우리 때는 청바지를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한두 바퀴 돌다 보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한 허리 뭐 36, 38뭐 이런 거를 줄여서 입을 거야. 아, 수선을 무조건 해야 됐었다. 내 몸에 맞는 청바지가 없어. 그렇군요. 네,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신 곡은 정말 그립다. 2019년도에 네.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 같이 둘이서 그 인스트루먼트를 합주를 했었던 맞아요. 곡인데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예. 가창으로 한번 또 선생님께 헌정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그립다 또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제 흠영이 또 오늘 리뷰를 위해서 간단하게 사운드 체크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사운드가 보통 이제 메이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단하면서도 밝은 느낌, 시원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타는 그 어떤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약간 아, 미들대역의 맞아요. 그런 좀 몽환적인 느낌이 좀 살짝 묵직한 느낌. 묵직한 느낌. 맞아요. 무게 실제로 피지컬도 2.43kg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다가 일반적인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 하이대역보다는 좀더 미들대역이 좀 특화된 맞아요. 그런 그래서 사운드들이 이게 나는 것 같네요. 리듬용으로 아주 참. 아, 네네.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그 우주적인 감성.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앰프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사운드 셋업을 저희가 그 로우를 거의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지컬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그 무게감이나 이런 주인공적인 성향이 가레츠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딱 잡아도 스트럼이 바로 쫙쫙 뻗잖아요. 이거는 그 밑에 그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핑거에 네, 좀 특화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바로 그러면 로우를 조금 다시 보상을 한 다음에 동화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6번 줄의 울림이 아주 인상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어, 그쵸. 이 6번 줄. 이 기타는 확실히 네. 그 어떤 드롭 D나 어 좀 저음의 피지컬이 돋보이는 연주곡을 할 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특화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 드네요. 지금도 베이스가 네. 지금 좀 한 11시? 11시? 네, 10시 11시쯤 해놨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네. 스트럼 할 땐 거의 2 정도 정도였죠. 네,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음 쪽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 핑거 스타일 전용의 일반적인 메이플보다는 무게감과 좀 감성적인 그런 사운드가 좀 더 잘 뽑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이제 뭐 가래체육만큼 오래 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연주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이 사실 이거를 어 이거 강추다. 이거 추가 생산을 좀 해라 라고 추천을 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아, 처음에 이제 코트의 그 제품군을 들어갔는데 제가 검정색 기타를 필요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에서는 그 검정 하, 저 기타 하게 되면 그 통기타 검정색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이 저 세븐스타를 찾았어요. 아.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거 꼭 나 치고 싶다 그랬더니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아 그렇군요. 어 치다 보니까 아까 들었다시피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는 주로 뭐 솔로곡보다는 리듬이 많으니까 리듬 치기에는 훨씬 수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통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 픽업을 요새는 주로 껴서 직전 옛날에 픽업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일식집을 해서 그런지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어, 통기타 그 본연의 소리보다 이 앰프를 통해서 픽업으로 들으면 네. 비슷비슷해요. 아, 앰프의 성향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네. 사시미 생선회를 초고추장 먹으면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광어나 도미나 뭐 그 맛이 그 맛 초고추장 맛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AR이 그러니까 초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초장이 이게 다 따로따로 생성해드리고 그러니까 통기타는 통기타 소리만 아 그럼 어쿠스틱 소리 바이올린도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그 차이가 나죠. 픽업 전기를 통해서 나오면 뭐 비슷비슷한데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소리를 측정할 때는 그 통기타 본연의 소리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본연의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믿음치기에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세븐스타는 초장을 찍기 전 회 자체가 맛있어서 그렇죠. 추천을 한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초장 찍지 말고 그렇지. 그대로 즐겨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그 회 본연의 맛을 찍어서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또 추천하신 추천사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음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5라는 것이 약간 핑거 스타일에 조금 특화되어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넓은 기타들도 많이 쳤었으니까 그래서 깊은 소리에 조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들겠습니다. 오, 좋아요. 지금 정말 깊은 밤하늘 같은 그런 피지컬의 별 같은 사운드. 좋습니다. 생선회를 초장 찍지 말고 먹어라.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초장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한 주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메이플이 그 뭐랄까 확실히 기존의 메이플 감성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속의 메이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몽환적이고 네, 몽환적인 사운드.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 평균은 79점. 역시 달의 체육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게 확실히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이든 연주 취향적이든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평균 80에는 살짝 못 미친 79점.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오늘 우리 통기타 동호인들의 그런 어떤 지금의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우리 세환이 형의 강력 추천 기타 두 개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 또 오늘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계시는 이곳에서 다음번에 인도네시아 한번 여기서 못 박는 걸로 같이 투어를 네, 한번, 좋습니다. 한번 요청을 해보면서 오늘 선생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뵈서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와서 수다 한 번씩 떨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따름. 따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번에도 선생님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듣는 시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마무리 해주시죠. 어쿠스틱 타임즈!